자, 다음에 5번 보십니다. 다음 같은 조성에 석탄 가스를 연소시켰을 때 이론 습 연소 가스량을 구해봐라. 세제곱미터. 예, 최적으로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론 공기량을 먼저 구합니다. 이론 공기량은 0.21분의 각 가스, 단위 가스의 필요 산소량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곱하기 2분의 CO. 그렇죠? 그 다음에 도하기 2분의 H2죠. 그 다음에 탄화수소 M 도하기 4분의 Na. CmHn. 네. 그리고 빼기 O2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을 가만히 보면 0.5 CO라는 거고 요것도 0.5 H2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메탄이었습니다. 그래서 CH4 탄화수소는 C가 1, C가 그러니까 M이 1, 그다음에 H에 4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4분의 4에서 이게 얼마예요? 2가 되죠. 2. 이것은 뭐다? 2 CH4다. 이거죠. 이건 이제 여기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줘.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0.21분의 0.5의 CO가 얼마냐? 8. 그죠? 8. 그러니까는 8%잖아요. 0.08이다. 더하기 0.5 곱하기 H2가 50% 0.5네요. 네, 0.5. 그다음에 요거 2 CH4가 얼마예요? 37%죠. 0.37. 네, 이렇게 되죠. 요거는 없으니까 쓰나 마나 이렇게 되고요. 요걸 계산해요.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 약 4.9. 4.9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이거죠? 4.9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습 연소 가스량 G 이것도 구하면은 G는 M 빼기 0.21에 그다음에 요거 이론 공기량에다가 더하기 CO 더하기 H2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 이제 시그마 M 플러스 여기 이제 2분의 N CmHn 이렇게 되고 이제 뒤에다가 N2 그리고 CO2 H2 요거 이제 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것은 1 빼기 0.21 하니까 0.79 곱하기 4.9 그다음 더하기 CO가 8% 0.08 더하기 H2 50% 0.5 더하기 요거 시그마 1 더하기 2분의 4죠. 2분의 4. 그러니까 요거는 2. 그래서 3 곱하기 메탄이 얼마냐? 37% 0.37. 네, 이렇게 되죠. 도하기를 N2 0.04 CO2 1 0.01 이렇게 되죠. 예. 네. 이거 이제 다 계산하시면 약 5.61이 나오죠. 5.61. 그래서 요 식하고 요 식을 이제 기억하셔서 푸셔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6번을 보십니다. 다음 연소가스의 성분 중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자, 대기 오염 물질을 묻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 그래서 입자상 물질이라든지 황산암을, 질소 산화물은 다 대기 오염 물질인데, 여기 이산화탄소는 대기 오염은 아니죠.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대기 오염 물질에 들어가죠.